지금까지 결혼식 갈 때쯤 되면 축의금을 얼마 낼지 고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자, 1번! 협업한 지 일주일, 다음 달 팀장님 결혼 축의금 얼마 내면 좋을까요? 팀장님이면 10부터 가거든요. 근데 티가 안 나요. 20 애매해요. 기억 안 나요, 1년 지나면. 50? 3년 지나도 기억납니다.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. 야, 네가 돈이 어딨다고 이럴 수 있어. 근데 속으로는 내 사랑. 정규직 전환 안 되는 인턴일 때 상사에게 얼마? 사실 인턴 친구들에게 뭔가 축의금 받기를 원하는 건 정말 양아치 상사다, 양상.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제가 결혼할 때 인턴 친구들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. 안 와도 되고 시간 내고 그냥 형 결혼식 축하해주고 싶으면 와서 밥만 먹어.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인턴이다. 뭐 1년 뒤 평가. 일단 대출을 받으세요. 그때부터 경쟁이에요. 자, 4번. 나한테 축의금은 안 보냈는데 꾸준히 연락 오는 사람? 저는 최근 1, 2년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결혼 초대 못했을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초대를 안 했는데 그 친구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. 제가 선배 결혼하실 때도 몰랐고 돌잔치 할 때도 제가 알기 전이었잖아요. 아, 돌잔치 때도 안 왔어요? 그때도 알기 전이었어요. 그럼 꺼져. 자, 구몬쌤. 뭔가요? 네? 질문이 뭐예요? 구몬쌤이 청첩장을 줬대요. 3, 2, 1. 아, 나 뭔 얘기인가 했어. 맞아, 제 아내도 지금 영어 배우고 있거든요, 구몬쌤한테. 저는 사제지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단돈 5만 원이라도 오셨을 때 그냥 수업 받다가 선생님 너무 약소한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, 굳이 뭐 결혼식까지 가는 건 차치하더라도 성의는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 찝찝하거든요. 5만 원을 아끼려다가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될 수 있다. 브라운 카실라님께서 전 여자친구 축의금 얼마 해야 되냐 하셨는데요, 옆 부서 팀장이래요. 일단 제 측근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PD 선배가 있는데 전 여친하고 헤어지고 나서 잊지 못했거든요. 그 여자친구가 청첩장을 축하하러 오라고 보낸 거예요. 이 사람은 정리가 안 되는데, 제가 아는 그 형은. 근데 이 형이 자기가 모아둔 돈을 다 축의금으로 냈어요. 2천만 원. 이러면 안 됩니다. 회사원의 동료의 입장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담백하게 전 여친이었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깔끔하게 10으로 갑시다. 오케이? 브라운 카실라. 보고 있니 내 아들아? 아빠는 축의금 그런 거 말이야 굳이 필요 있어? 무조건 받아야 돼! 너는 절대 안 된다. 다른 사람들 다 안 받아도 너는 받아야 해. 내가 부린 게 얼만데 최소 2억은 해먹자!